오늘날 이 땅 위에 세계적인 주권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국가가 있다 할진대 그 국가가 그냥 그대로 내일의 소망을 품고 우리나라만 살아가겠다고 하면 그 국가는 하나님과 상치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민족이 그러하다면 그 민족도 역시 하나님과 상치된 자리에 서게 되고 혹은 종족, 가정, 개인이 그러하다면 그 종족, 가정, 개인 역시 그러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계가 악한 세계인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품고 미련을 남긴 자리는 하나님이 거점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여러분도 능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점으로 삼기는 나라보다는 민족이 쉬울 것이요. 민족보다는 종족이 쉬울 것이요. 종족보다는 가정이 쉬울 것이요. 가정보다는 개인이 쉬울 것입니다. 개인 가운데서도 고집 있는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이 쉬울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볼 때 주관이 강한 남자보다 주관이 약한 여자가 더 쉬울 것입니다. 여자 가운데서도 인간 생활에 있어서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상처를 입은 그러한 나이 많은 여자보다도 아무것도 모르며 순정을 꽃피우고 선을 꽃피울 수 있는 나이 어린 여자가 쉽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거점을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거점을 찾은 시간부터 그 자리에 있어서 뜻을 성취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볼 때 가냘픈 소녀에게 책임을 지워가지고 같이 가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것은 비참한 걸음일 것입니다. 그 소녀를 통하여 그 소녀의 할머니, 어머니를 움직이고 그 할머니, 어머니를 통하여 여자들을 움직이고 그 여자들을 통하여 남자들을 움직이고 그 남자들을 통하여 가정을 움직이고 그 가정을 통하여 나라를 움직이고 그 나라를 통하여 세계를 움직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외로운 비운의 역사를 거쳐 천국을 향하는 하나님의 걸음이 얼마나 불쌍하고 딱하냐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든지 현재 살고 있는 환경에서 내일의 소망의 내용을 제시할 때 그 환경에서 그냥 그대로 살라고 가르쳐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사회 제도를 부정하고 자기 삶의 터전을 부정하고 자기 생활을 부정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악이 세계적인 판도를 점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참이라는 것은 악과 상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여건도 구할 수 없는 입장의 참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참된 기준의 사람은 오늘날 악이 점거하는 사회의 여건에 보조를 맞추는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조한 이 세계적인 사조의 종말기에 있어서는 그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남을 위조하여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길을 극복해 나오시면서 개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상을 바라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두철미한 자아로부터 가정 기반을 모색하여 뜻을 연결시켜가지고 동포애를 넘은 심정의 유대를 세계화시키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군림하시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슬픔이 있기 전에 기쁨과 희망이 넘칠 것이요. 고통이 있기 전에 고통을 책임질 수는 세계인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세계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의 거점이 여러분의 마음, 심정 세계로부터 연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 변새야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사나이
만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하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내려진 연우야 산보리에 해 뜨고 해가 질 때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아버님께서 인진님을 미국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면서 그 한 3년, 4년 전부터 그 2세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아버님의 그런 말씀을 전수받고 그것을 앞으로 다음 세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2세만이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시고 2세에 대한 그런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세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2세들에게 여러 번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2세들을 교육하고 아버님의 그런 원하시는 그런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예절 교육이라든지 우리 통일교회 앞으로에 나가야 할 그런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주입하고 그리고 러빙 라이프를 통해서 젊은 2세들에게 우리 교회가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서 만들고자 인지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3년 동안의 그런 많은 투자와 그런 많은 노력 가운데 그 2세들이 그런 뜻을 알고 항상 교회 그 맨하탄의 그 러빙 라이프 그 가게 되게 되면은 맨하탄에 그 많은 2세들이 와가지고 열광하는 그 예배 시간에 열광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보게 되고 그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부모들도 다시 그 영적으로 다시 재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제너레이션 피스 아카데미 평화 세대 아카데미라고 그거를 만드셔가지고 전에 이제 STF를 그 2세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었지만 그 1년 코스가 그냥 계속 그 인텐스하게 아주 펀드레이징만 계속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받은 2세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좋지 않은 일들도 생겼고 그러한 단점들을 모두 보완해가지고 그러한 인지님께서 그것을 새로 다 정립하셔가지고 작년에 새롭게 GPA라고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제너레이션 피스 아카데미 아버님 역시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오셨기 때문에 우리 2세들도 그런 평화를 위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2세로서의 그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통일가의 인재로서 이것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진님께서 그런 교육 모드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작년에는 한 150명이 올해하고 이제 작년하고 이제 많은 2세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좋은 경험을 하게 돼. 교회 봉사 활동과 그리고 전도 활동을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교회 그러니까 협회에 와서 인턴십도 하고 그리고 전도 활동도 하고 또 각 교회에 가서 교회 봉사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고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교육받고 그러한 4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또 다음 4개월 동안은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해외에 나와서 제3국이라든지 그리고 신앙의 조국인 우리 한국에 와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런 그 나라의 그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고 고아원에 가서 그 고아원 건물도 쳐주고 그런 운동장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런 우리는 그 통일교
학생으로서 2세로서 이렇게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증거함으로써 그 지역사회에 그런 주요 언론에 그런 게 실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이미지를 많이 바꾸게 됐습니다. 사상 그 전통을 제대로 고스란히 이어받아 가지고 2세들이 그것을 다시 재부활시켜서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미국 복귀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2세들이 인진님을 중심 삼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함께 하시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To you must go and I must go.